언제 끝날지 모를 이 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족들은 오늘도 마음을 훈련 중입니다. 이다시 다만 갑자기 엄마가 그때도 엄마도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거는 저희 집 옥상에서 아빠 뭐 만들고 계셨거든요. 뭐 주문 들어온 거 있어가지고 왔더니 엄마가 왔더니 옥상에 아빠가 구토를 하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며칠을 원래 구토를 한다고 바로 모시러 와서 수술을 했죠. 너무 많이 동맥이 터지셔가지고 특히 몸이 약한 엄마가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을까 싶어 엄마 앞에선 더욱 덤덤해지려 노력하는 든든한 막내딸이죠. 표정이 막 쓰러지기 전에 맨날 지신 표정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표정이 지으셔. 그러면 이렇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빠 하도 무서워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빠도 못 건드리고 대화도 못했어요. 오빠. 지금은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덜 무서우니까 말 걸 자신감이 있어. 감히 무서워 눈도 마주치기 어려웠던 아버지. 이제는 그런 아버지를 틈나는 대로 찾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살갑게 늘어놓다가 하곤 합니다. 해주셨어? 기적이 일어나서 좋겠다. 근데 가끔 누가 한테 해줘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다면서. 우리 아빠한테 그런 날이 올까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병원에서 오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엄마 앞에서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낳게 될까 봐. 그쵸. 진짜 나 다리를 때리면서 참은 거야 진짜. 그래서 빨리 병원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던 거고. 아버지가 다시 의식을 찾으시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아빠랑? 난 아빠가 술 먹는 거 이해를 못했거든요. 술을 왜 드시는 거지? 밥도 없고. 그리고 아빠가 술 먹고 뭐 주사 부리는 건 없지만 잔소리가 좀 심할 때가 있잖아요. 혼도 내시고. 근데 그게 주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술 먹고 뭐라고 하는 건 싫고. 그런데 지금 정말 아빠랑 정말 아빠 밥 드실 때 이렇게 반주하시잖아요. 그때 정말 딱 한 잔 같이 하고 싶어요. 그걸 너무 못한 게 너무 많이 했죠.